서울 강남의 한복판. 이들이 모인 이유는? 잠깐만, 여기 왜 부른 거예요? 여기 여기 어디예요? 짜잔! 네? 바로 이곳이 저의 아지트. 아지트라고요? 네. 모터 스튜디오. 모터 스튜디오. 모터 스튜디오는 뭐예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하여튼 복합 문화 자동차 공간. 뭐 이런 거. 복합 문화 자동차 공간? 네.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자동차 전시부터 체험, 시승까지. 자동차와 관련된 문화를 아우르는 공간. 한 자동차 브랜드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장을 마련해 놓은 곳이 있는가 하면, 혁신적인 디자인의 박물관을 만들어 자동차 회사의 미래까지 안내하는 곳도 있습니다. 2014년 5월 우리나라에도 드디어 자동차 복합 문화 공간이 문을 열었는데요.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모터 스튜디오. 그곳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와. 야, 멋지네요. 이게 와. 와, 미래 도시 온 것 같아요. 지금 저기 지금 보니까 차가 무슨 바베큐처럼 다 누워 있어요. 네? 이 차가 지금 제네시스를 이렇게 뒤집어 놓은 거. 이거 실제 제네시스인가요? 어, 네. 이게 모형이 진짜인가요? 진짜라니까요. 진짜 차. 진짜네, 진짜. 네, 타이어도 다 달려 있고. 진짜 차량 하부를 우리가 실제 사실 볼 일이 없잖아요. 네, 처음 그렇죠. 봤어. 예. 이제 머플러가 예. 양쪽에서 이제 쫙 이렇게 예. 나와 3기통씩 나와서 하나로 모아진 다음에 다시 또 배기구를 통해서 뒤로 되는 이런 장치고. 아, 그럼 밖에서 보면은 윗면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다 블루 색깔 제네시스거든요. 네. 바깥에서 봤을 때 이것도 디자인이 되는 거. 와, 이거 자신감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그 딱 아랫면을 보이게 전시해 둘 수 있다는 게 현대차의 자신감이 아닌가. 그게 말이에요. 이 차는 뭔데 이렇게 화려해요? 이게 WRC, 즉 월드랠리 챔피언십에서 양산차들의 자웅을 겨루는 월드랠리 챔피언십. 현대차는 i20로 10년 만에 월드랠리 챔피언십에 복귀했는데요. 오랜만에 출전에도 불구하고 시상대에 오르며 강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안전장치가 다 돼 있죠. 아, 타는 것도 제가 비키세요. 저 지금 가야 되거든요. 언제 또 레이싱카를 타보겠어요. 아니, 이거 원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할 때는 이런 더위라든가 이런 거를 좀 극복하면서 이게 뭐야?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 다 털어내고 아 우리 뭐 방송에 나왔던 i30가 여기 있어요. 아니 i40가 이렇게 좋은 차였나? 왜 더 좋아 보이지? 굉장히 길어 보이죠. 길어 보여요. 이거 무슨 효과죠? 밑에 이 파란색 효과가 있어서 그런가? 왜 그런 건가요 이거? 매장에 가서 우리가 차를 보면 예. 왠지 좀 사야 될 것만 같고 그렇죠. 부담스럽잖아. 그렇죠. 그런데 여기 와서 보면 내가 마음대로. 마음 편하게. 마음 편하게 딱. 굳이 뭐 판매를 하지 않아도 그렇지. 편하게 볼 수 있고 무엇이 장단점인지 자세히 좀 볼 수 있는 박물관에서 우리가 미술관에서 미술 작품 그렇죠. 보듯이. 네. 오, 되게 좋다. 마음대로 자동차를 가지고 놀 수 있는 곳. 자동차 천국이 있다면 이런 모습일까요? 서영 씨도 한껏 들뜬 모습이네요. 오, 이거 좋은데? 이거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 여기 와서 이제 사진 촬영도 있고. 아무튼 좀. 여기 뭐야? 야. 여기 뭐. 이건 뭐지? 이건 뭐예요, 이거? 여기 지금 네. 튜닝에 관련된 그렇죠. 거네요. 여기 보세요. 지금 다양한 휠 타이어, 예? 코일 스프링이라든가, 뭐지, 스트럭 바 이런 것들이 자세히 나와 있네요. 개성 있는 휠들이 다 모여있어요. 이게 또 한 개만, 네. 한 개만 빨간색이에요. 이건 또 뭐야, 이건? 아, 근데 지금 여기가 말이죠. 정확하게 어떤 코너인지 여기는 뭘 소개하는 데인가요? 이쪽은 이제 네. 트윅스 존이라고 하는데요. 트윅스 존. 네. 네. 튜닝 is innovation and expression의 약자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전시되어 있는 이 튜닝 제품들을 보시고 예. 이제 선택을 하셔서 커스터마이징을 체험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럼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좀 개성 있는 차를 전 좋아하거든요. 그럼 네네. 여기 와서 아, 백미러는 이런 색깔로 고르고 휠은 어떻게 골라서 만들어야겠다 구상을 해서 그렇죠. 대리점을 가면 되겠군요. 차량에 대한 설명도 드리고 있지만 예. 구매도 직접 가능해요. 가능해요? 아, 여기서 다 골라서 할 수 있다? 저기 마우스 하나 주시겠어요? 저 마우스인가요? 마우스로 많이들 착각을 하시는데요. 마우스구만. 차량의 모양으로 세라믹으로 만들어져서 네. 그 위에 실제 페인트로 도색을 입혀놓은 컬러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실 책으로만 보는데 그렇죠. 직접 볼 수 있는 이런 재질이다. 그렇죠. 아, 그래서 미니마이저 해가지고 미리 예상할 수 있는 거군요.
남들과 똑같은 차가 싫다면 다양한 색상과 튜닝으로 개성을 표현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곳에 오면 튜닝 부품들을 직접 보고 만져볼 수 있으니까요. 가족과 함께 방문했다면 4층에 마련된 패밀리존을 둘러보세요. 자동차 모형부터 다양한 장난감이 어린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동차 도서관에서는 차와 관련된 다양한 책들이 있는데요. 단, 영문판이 많다는 건 함정. 여기는 프리미엄 존인가 봐요. 야, 일단 차, 고급 차들이 있네요. 저쪽에 또 뭐가 있네요. 목공소 같은 게 저기 서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네. 자, 여기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이건 뭔가요? 이 부분은 이제 제네시스 대시보드 하단부에 들어간 리얼우드입니다. 이제 플라스틱 위에 천연 물프레나무를 얇게 입혔고요. 예. 보시면 패턴이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 다 다르구나, 진짜. 물프레나무. 여기 태블릿 PC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네시스의 외장 컬러를 볼 수 있는 타일인데요. 이제 알루미늄 위에 제네시스의 실제로 들어가는 컬러를 얇게 입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분들께서 외장 컬러를 직접 보고 선택할 수 있게끔. 직접 고를 수가 있군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굉장히 선택할 수 있는 취향이 딱 드러날 수 있게 아주 잘 돼 있네요. 여기 있다, 제네시스. 이건 좀 색깔이 좀 다른데요? 예쁘다, 예쁘다. 엄청 고급스럽네요. 예, 굉장히 비싸 이거가. 보이는데요. 이게 저는 제가 좋아하는 시트 색깔이 여기 있습니다. 제 자동차는 무조건 이 시트만 사고. 예쁘다, 예쁘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트 색깔. 뒤에, 이거 진짜 최고급이네요. 이야. 와.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세요, 모니터. 모니터. 고급스러움이 물씬 풍겨나는 제네시스의 내부. 그러나 진짜 고급스러움을 보여줄 차는 따로 있다는데요. 잠깐만요, 이건 뭐예요? 허허. 우와. 세 대예요? 네. 우와. 이게 한 대고 두 대는 어때요? 강렬한 카리스마를 내뿜으며 새 MC의 눈을 사로잡은 차의 정체는? 이건 뭐야 이거? 드디어 왔습니다. 투톤의 에쿠스 바이 에르메스. 에르메스와 콜라보레이션 된 우리나라에 단 3대밖에 없는 차. 잠깐만요, 이거 에쿠스 맞습니까? 네, 에쿠스 맞습니다. 에쿠스도 이렇게 원래 2톤이 나오나요? 원래는 안 나오는데 예. 지금 이 스페셜 에디션이요. 예. 옆에 차 옆에 에르메스 고유의 트레이드마크. 예, 이 마차. 지난번에 그 제네시스가 프라다 버전으로 한번 나왔었잖아요. 혹시 열어봐도 되나요? 머뭇거리시는데? 머뭇거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왜 이러세요? 아니, 좀 보고 싶은데. 지금 일부러 청바지도 안 그러니까. 입고 왔는데. 바지 벗고 갈 수 있어요. 저는 안 살게요. 바지 벗고 속옷차림에 들어가면 되는 게 낫습니다. 아, 그래요? 아, 제 엉덩이가 더럽습니까? 열렸어요. 우와. 조심해. 침 흘리지 마. 이거 우리 기념사진 한번 찍어. 나 지금 사진 찍고 있으니까. 오! 야. 오! 이거 봐. 총 개발비 60억 원. 명품 브랜드인 에르메스와의 협업을 통해 2년 동안 전 세계 오직 석 대만을 제작한 에쿠스 바이 에르메스입니다. 아구가 좀! 아구 빼기 하나 있어요. 야. 악어와 송아지 가죽을 사용해 한 땀 한 땀 숙작업한 에쿠스 바이 에르메스의 내부. 장인의 숨결이 느껴집니다. 이제 90년대 페라리 같은 차들. 근데 이거 보세요. 독특한 거. 예? 가방 손잡이처럼. 예. 여기서 에르메스 백을 한번 들어보네요. 네? 여기서 아주 사실, 아주 제가. 전 방송하면서 산책이 또 처음이에요. 아니, 거기에도. 에르메스는 다르네요. 오우. 근데 이게 와. 제일 특징적인 것 같아요. 내리고 싶지가 않아. 예. 와, 여기도 딱 거울이.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지금 저 심장이 뜁니다. 저 정말 죄송한데 이거 판매는 하나요? 판매는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요? 아니, 잠깐 판매도 안 할 걸 왜 거기 역부각에다 왜 돈을 주고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아, 그렇잖아요. 아깝다, 진짜. 판매도 안 하는데 왜 협업을 해요? 아, 그러면은 이 차가 지금 첫대 있다고 하셨는데 한 대는 여기 있고 예. 두 대는 남양주 저희 한대 연구소. 아, 연구소랑 모터쇼. 모터쇼. 아, 그러면 실제로 그러면 이 차를 저희가 거리에서는 절대 볼 수 없고 네, 운행은 하지 않고 이런 전시용으로만 볼 수 있는 이거 모터 스튜디오를 찾는 분들이 사실 이 차를 보고 제일 많이 놀라지 않을까 싶은데 맞습니까? 네, 그쵸? 많이들. 그죠? 다른 차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다른 대리점에서도 만날 수 있는데 이곳에 오셔야만 볼 수 있는 전 세계 어디 가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단지 모터 스튜디오에 와야만 만날 수 있는 명품 에쿠스 버전이 저희가 모터 스튜디오를 잘 봤습니다. 네. 아주 뭐 미래지향적인데 말이죠. 여기 그럼 누구나 방문할 수 있는 곳인 거죠? 네. 강남 한복판에 이 핫 이 플레이스 예. 여기에 이런 공간을 이렇게 딱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도 이제 차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도 매장을 가자니 약간 뭔가 좀 감매당할 것 같고 예, 자꾸 안내하니까요. 네,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런 공간이 생기니까 마음 편하게 와서 정말 자동차 서적도 보고 차도 한 번씩 둘러보고 또 타보기도 하고 시승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 예. 진짜 우리한테 꼭 필요한 공간이 이제 생겼구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이 모터 스튜디오 아주 의미 있는 장소가 드디어 서울에 생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 분들이 편하게 방문하셔서 자동차의 세계를 좀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